지난번에 이어 아망 제군께서 혼자 산길을 거닐다 한틈 속에서 처음 듣는 극한 소리를 들으셨는데. 리월 땅 밑에 사는 오래된 바위 원소 생물은 대부분 눈이 안 보이고 수천 년 동안 해를 본 적이 없어. 그 소리는 노래하듯 처절했다가 천둥처럼 매섭기도 했지. 아망 제군께서는 돌고 돌아 마침내 암층에서 기이한 돌 하나를 찾아내셨다네. 야타 용왕 또한 그러했지. 난 그의 소원대로 그를 지상으로 데려왔다네. 아망 제군은 그 돌의 영성을 귀히 여기셔서 직접 칼을 들어 정교하고 생동감 넘치는 거대한 용으로 조각하셨지. 난 그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주었고 그와 규칙을 정했어. 손가락을 붙삼아 용의 눈을 찍어주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하늘에서 진짜 용이 나타났지 뭔가. 인간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면 다시 어둠에 갇히게 될 거라는 계약과 함께 그가 인간과 공생하는 걸 허락했지. 그 뒤로 그 용은 늘 아망제군 옆을 지키며 수많은 전쟁에 함께했다네. 그리하여 찬양하길 금석이 부서지고 먼지가 흩어지자 산과 물이 갈라졌고 용에게 눈을 부여하니 비와 이슬을 내리는구나.